꼬물이 시절 임시보호를 통해 만난 짜장이. 짧뚱한 몸매에 짜며들어서 입양까지 하게 되었다. 짜장이는 폐가에 방치되었던 임신 상태의 모견이 구조되면서 안전한 곳에서 태어나게 되었다. 외식 후기인 엄마와 말리노이즈 믹스로 추정되는 아빠에게서 태어난 짜장이는 땀망털과 짧은 다리를 가지게 되었다. 아빠는 다리가 긴데 엄마 다리를 닮아버렸다. 그래서 지금도 짧은 다리를 가진 매력쟁이가 되었다. 이 짧은 다리와 탐스러운 엉덩이를 보며 웰시 믹스가 틀림없다고 생각했지만 한 번쯤 DNA 검사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DNA 검사를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패스코드 플러스 DNA 검사 키트를 받게 되어서 짜장이의 유전자 검사를 해보기로 했다. 강아지 혈통 분석 검사용. 키트에는 설명서, 면봉, 튜브가 들어있다. 검사는 면봉으로 강아지 잇몸 안쪽을 30초 이상 문질러주면 된다. 이거 뭐야? 얼굴. 옳지, 해볼게. 생각보다 잘하는 짜장이. 볼살 움직이는 게 너무 귀엽다. 색깔 꾸려졌어. 검사한 면봉은 튜브에 넣고 툭 부러뜨려 넣어주면 된다. 초간단 DNA 검사가 끝났다. 반려동물 정보를 기입하고 키트를 보내주면 끝이다. 과연 짜장이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짜장, 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 귀여워. 검사가 끝나면 검사 결과가 파일로 온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혈통과 유전질환을 알 수 있다. 같이 보자. 앉아봐. 옳지, 이거 보러 왔어? 어우, 이뻐. 혈통 검사 결과. 점이야. 웰시코기야, 웰시코기. 짜장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 믹스견답게 다양한 견종이 나왔다. 역시나 가장 많은 비율은 웰시코기였다. 웰시코기 이외에도 진도, 셰퍼트, 샤페이, 풍산, 차우차우 등이 나왔다. 펜브록 웰시코기 39%. 너 이제 39% 웰시코기 알겠지? 그리고 기타, 너 기타 강아지야. 웰시코기 기타 진퍼트 어때? 어때? DNA 검사로 유전 질환도 알 수 있다. 짜장이는 유전 질환 중 윌슨병이 하나 나왔다. 윌슨병의 증상, 피로감, 황달, 구토, 설사, 복통. 짬이 피로감이 좀 많잖아. 그치? 관리해야겠지? 귀여워. 짜식코기. 우리 짤뚱이 김짜장이 웰시 믹스라고 생각은 했지만 검사 결과를 받아보니 신기하고 재밌었다. 견종에 상관없이 모두 사랑스럽지만 DNA 검사로 유전 질환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